지금 들려드리는 소리는 참깨, 건조돼서 참깨를 말리고 있는데 참깨 떨어지는 소리예요. 지금 밖에는 이렇게 비가 오고 있지만 저희 집에 다행히 이런 공간이 옥상에 있어가지고 항상 이 공간에서 참깨를 건조시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참깨 건조대를 만들어 놓았더니 참깨를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서 건조시킬 수 있어가지고 참 좋더라고요. 그렇지만 이제 이런 공간이 없다고 한다면 역으로 세워가지고 비를 맞지 않도록 비닐을 씌운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 건조시켜 줘야지만이 참깨의 양도 많아지고 참기름의 양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.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열흘 정도 이렇게 건조를 시켜줬어요. 올해 유독 장마 기간이 길어가지고 참깨대도 쓰러지고 이런저런 이제 병도 걸리고 해가지고 좀 부랴부랴 이제 수확해가지고 이 건조장에서 이제 건조도 시킬 겸 이제 덜 익은 꼬투리 같은 경우에는 익혀가면서 이렇게 건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. 지금 좀 손으로 한번 털어볼까요? 손으로 털어도 이제 많이 떨어지는데요. 워낙 이제 잘 연글지 않은 참깨를 이제 수확해갔기 때문에 아직 덜 건조된 그런 상태예요. 조금 더 건조시킨 다음에 이제 한 번에 1차, 2차 보통 3차까지 나눠가지고 털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조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충분히 건조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1차만 이렇게 한 번에 털어가지고 참깨를 수확할 계획입니다. 지금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게 지금 고추망이에요. 고추망인데 보통 이렇게 털어서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꼬투리에서 이제 참깨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참깨 잎이라든지 꼬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떨어지거든요.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따로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추망을 이렇게 위에다 깔아주었고요. 그리고 밑에는 마대를 깔아주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 고추망을 이렇게 들춰보게 되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참깨만 보이죠. 이렇게 이제 분리된 참깨는 이제 바로 방앗간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선풍기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또 먼지를 또 날려버리고 이 참깨만 선별하는 그런 작업을 또 해줘야 됩니다. 이렇듯 이제 참기름을 얻기까지 상당한 이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 좋게 이런 공간이 있어서 참깨를 잘 건조시키고 있지만, 지금 또 바깥에 비가 오고 있는데 건조장이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실외에서 말릴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세워서 말리는데 세워서 말릴 경우에도 이게 비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다가 비닐을 씌워가지고 보양을 해주는 편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썩을 수도 있고 또 비를 이제 보양을 해줬다 하더라도 비가 맞게 되면 잘 건조된 이제 참깨대가 또 이제 비에 젖어가지고 곰팡이가 생긴다던가 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참깨 건조 작업도 상당히 어렵고 힘든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참깨 건조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